지금 이제 끓어요. 끓어요. 새우 넣을게요. 야채, 버섯하고 토마토 뭐 그런 거. 어묵도 좀 넣고요. 아, 그럴듯해. 그리고 이제 마무리 고수. 그리고 여기 팁인데요, 이 고수에 뿌리 부분이 있어요. 이 뿌리 부분을 잘라줬다가 라면 먹을 때 같이 끓여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. 이렇게 똠양꿍이 완성. 예쁘죠? 잘 만들었지. 왜 꿀죽을 해먹냐. 이렇게 먹으니까 좀 맛있다. 제가 한 일주일에 캠핑을 한 번 이상은 꼭 다니는데, 그리고 사실 이렇게 혼자 캠핑 오면은 제일 좋은 점은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,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안 하면 되니까. 난 마음이 복잡할 때면 날 찾아가네. 끝내주네. 고개 돌려 내려다보네. 까맣다 내가 사랑하는 작은.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행복합니다. 근데 두 눈 감고 멈춘 간지러워. 잡았어. 아, 간지 너무 무기가 물었나 봐. 네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 사이에 이거 되는 사이에 밥을 할게요. 밥. 밥은 그냥 즉석밥이고 카레만 나는 밥이고 물만 부어서 먹으면 됩니다. 이게 뜨거운 물을 안 넣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냥 물만 넣으면 제가 알아서 끓으니까. 이 정도. 조금 여유 있게. 조금만 넣을 것 같아. 자, 지금 이제 끓어요. 끓어요. 새우 넣을게요. 야채, 버섯하고 토마토 뭐 그런 거. 어묵도 좀 넣고요. 그럴듯해. 그리고 이제 마무리 고수. 그리고 여기 팁인데요, 이 고수에 뿌리 부분이 있어요. 이 뿌리 부분을 잘라줬다가 라면 먹을 때 같이 끓여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. 이렇게 똠양꿍이 완성. 예쁘죠? 잘 만들었지. 하고 같이 먹을게요. 망했어요 이거. 왜?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카레 죽도 아닌 카레 탕 같이 떼버렸어요 그냥. 에이, 쟤도 요리 똥멍청이구나.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부어서 먹을게요.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. 왜 꿀죽을 해먹냐. 이렇게 먹으니까 좀 맛있다. 제가 한 일주일에 캠핑을 한 번 이상은 꼭 다니는데, 그리고 사실 이렇게 혼자 캠핑 오면은 제일 좋은 점은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,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안 하면 되니까. 난 마음이 복잡할 때.
끝내주네. 고개 돌려내 그다 보네 까맣게 내가 살아가는 작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행복합니다. 근데 두 눈 감고 멈춘 걸어 귀를 기울이면 간지러워. 잡았어. 아, 간지 너무 위가 물었나 봐. 타겠다, 타겠어 얼굴. 지가 되었지.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밤에 이슬 결로로 여기가 좀 젖어요. 이대로 놓으면 곰팡이가 쓸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설치하셔서 충분히 말려줘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지프라이가 많이 묻었잖아요. 이거를 집에 가서 피면 부모님이 되게 싫어해요. 뭐 하나만한 얘기를. 청소기 다시 돌려야 돼요. 이거. 그치, 밖에 털고 가야지. 제가 있었던 장소는 깨끗하게 원래 처음 왔을 때처럼 다 치워놨습니다. 이렇게 왔다 간 흔적을 남기진 않았고요. 이 주변을 한번 걸어볼 생각입니다. 연락이 뜸해 수상적긴 했었지. 아, 사장님 안녕하세요. 그 혹시 아, 예, 그렇습니다. 혹시 죄송한데 가방 좀 잠깐 맡겨놓고 해도 돼요? 좀 요 주위 좀 둘러보려고. 고맙습니다. 여기다 좀. 아, 슈퍼에 이렇게 맡길 수가 있구나, 짐을. 오, 맞아요. 맞아요. 맞습니다. 근데 테레비보다 겁나게 젊으시네. 아, 그래요? 테레비는 좀 그래, 그래 보여요? 응. 아니요, 굉장히 애기네. 고맙습니다. 어머니 고맙습니다. 다녀올게요. 네. 초등학교 왼쪽 편에 그 상록수림이라고 천연기념물 제 136호 쪽을 한번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. 들어갑니다, 상록수림. 와, 이 나무 두께 보세요, 이거. 와. 진짜 와, 와, 뻗어나간 그 가지가 나무 줄기가 어마어마하네. 와, 저기도 여기도 와, 널리고 널렸네. 와, 이 고요함. 아무도 없어서 제가 데크를 밟을 때 막 울리는 진동까지 다 느껴질 정도의 조용하니 좋습니다. 괜찮다, 이건 진짜 괜찮다. 어쩌고 사람이 하나도 없냐? 이거 페티비에 팔아도 될 것 같아. 걔들이 자잖아. 좋네, 아주 힐링되고. 이 트레킹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 제주도 비양도에서 캠핑하는 영상을 올리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거를 우연찮게 보게 됐었는데 조용한 곳에 그렇게 텐트를 치고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어찌됐든 장소만 바뀌고 똑같이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더라고요. 근데 그게 딱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.
그 텐트에 내가 있고 싶다라고 생각이 딱 어느 순간 들더라고.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이 비앙도입니다. 이 돌을 방패 삼아서